안전교육은 재미있게, 체험은 신나게,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타는 방법 공개합니다. 정지점 유아시점 안전하게 미끄럼틀 타요. 선생님, 저건 뭐예요? 아, 이건 사람 얼굴 모습에 미끄럼틀이에요. 미끄럼틀요? 바로 타볼래요. 신발부터 벗어야지. 자, 친구들 한 사람씩 타는 거예요. 미끄럼틀 탈 친구들 한 줄기 차, 한 줄기 차 하세요. 서서 타는 행동은 정말 위험해요. 예쁘게 앉아서 타주세요. 친구 엎드리면 위험해요. 예쁘게 앉아서 타주세요. 거꾸로 올라가면 정말 위험해요. 위에 친구가 있어서 부딪힐 수 있어요. 옆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 주세요. 밑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면 타야 돼요. 안 그러면 부딪혀요.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안전하게 미끄럼틀 타는 방법 배워봤는데 재밌었어요? 네! 그러면 우리 친구 밖에 나가면 더 큰 미끄럼틀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보러 갈까요? 네! 여기 보이는 긴 미끄럼틀은 다이나믹 슬라이드라고 해요. 다이나믹 슬라이드는 우리 친구들이 밥 많이 먹고 키가 쑥쑥 자라면 탈 수 있어요. 다이나믹 슬라이드는 키가 110cm가 넘어야 탈 수 있어요.